9091님, 이벤트 하면 하갈 접기, 별 접기, 종약 접기죠. 종약 5,000마리. 그거 어디에 쓴다고 눈 빠지게 접어댔는지 라고 보내주셨네요. 해보셨습니까? 접기? 저는 이거는 종이학은 받아봤고요. 종이학을 접었을 때는 약간 그 종이학 알바 사기 당해서 네, 친구랑 그때 접어본 적 있습니다. 네. 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게 사기였어요. 종이학 비즈니스로. 알바가 사기였어요. 비즈니스로. 네. 저는 뭐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제 라디오를 하면은 가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 팬들이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종이학이나 이런 뭘 접어서 여러 개를 한 거는 그걸 계속 했을 거라는 광경이 떠오르기 때문에 윤태인 씨도 알바로 하셨지만 감동입니다. 맞아요. 기분 되게 좋죠. 하지만 해준 적은 없다는 거. 다음. 6403님. 10원짜리 동전 갈아서 반지 주는 군용 커플 반지 이벤트요. 그래요. 군대에서 받아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군대에서 이제 애인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손재주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금속이나 뭐 이런 걸 갈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동전을 그러면 이렇게 뚫릴 때까지 갈고. 그렇죠. 와. 계속 갈고. 그리고 군대에는 이제 약간 쇠를 다듬는 어떤 도구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땅에 갈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멋있죠. 와,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데 받는 사람 반응은 그렇게 좋지 좋아하나요? 않다는 그래요. 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폐를 훼손하는 행동은 일단은 네, 안 되죠. 예, 안 된다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네요. 네. 다음. 4970님, 그녀가 자주 듣는 라디오에 매일같이 사연 보내서 소개글 나오게 만들기 해봤네요. 그렇죠. 라디오가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네. 저희 배태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들으니까 여성분들이 저희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등장에 네. 우리 나눠 이렇게. 8593님 비오는 수요일 날 빨간 장미 선물하기. 어? 이거 꼭 비오는 수요일이어야 돼요? 이 노래 가사 때문인가요? 아. 노래 제목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 이것도 추억이네요. 채팅창에 베텐을 사연으로 이용하면 그날만 안 들을 걸? 이라고. 베텐 무슬모. 베텐은 군대야. 군대야는 뭐예요? 군대야.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채팅창에 살인의 추억 용의자인 듯. 네. 그래요. 자, 다음. 2659님 차 트렁크에 헬륨 풍선 넣고 현수막 만들어서 여행지 도착한 다음에 짜잔 했는데 헬륨이 빠져서 손으로 들고 서 있었네요. 네. 아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추억하니까 사실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라 네. 저희가 뭐 웃고 영화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미제 사건이잖아요. 네. 베텐을 매개로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혹시 밥은 먹고 다니신 분 있다면 이제는 참여하셔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